아이폰 13 프로와 13 케이스 이벤트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은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코알밤TV 구독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을 했었죠. 2주 정도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갤럭시를 10년 정도 사용하고 넘어오는 거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네요.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 애플워치까지 구매해서 앱둥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미니에서 소리도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몰랐어요. 자, 2시 35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쨌든 비싼 만큼 핸드폰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스 고민을 하던 차에 좋은 기회로 위켄드 랩사의 케이스를 협찬받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톡티 디자인 때문에 케이스는 필수인 것 같다고 언박싱 때 말씀드렸는데요. 케이스 때문에 본래 색을 잃어버리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폰의 느낌을 살리려 젤리 케이스를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위켄드 랩사의 케이스는 얇은 데다가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와 완벽한 보호를 위한 설계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레드 블루, 그린 블루, 그리고 오렌지 핑크, 그리고 피콕 블루, 블랙, 투명,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장착할 때는 완전 불투명한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색상이 이 색상이 드러나더라고요. 젤리 케이스 쓰시면서 이렇게 색상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케이스 보신 적 있나요? 요 레드블루 착용한 건데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그린블루. 그린블루 한번 끼워볼게요. 너무 색깔이 티나지 않으면서도 약간 그라데이션한 느낌으로 색다르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오렌지 핑크, 개인적으로는 실버에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이렇게 피콕 블루 끼워볼게요. 피콕 블루, 요거는 약간 블루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민트색 같지 않나요? 이름이 피콕 블루긴 한데 민트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블랙 끼워보겠습니다. 자, 블랙 기본인 투명까지 끼워보겠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은 얇아서 맥세이프 연결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충전이 잘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잘 되죠?
자, 시에라 블루 색상. 이게 은근히 시에라 블루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자, 블런지 한번 끼워볼게요. 느낌? 잘 어울리네요. 저희가 구독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색상에 13% 모델 케이스 하나씩 같은 색상, 이 색상에 아이폰 13 케이스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